하루하루 문속. 일단 첫 번째로 네. 여기 촬영 장소가 참 예쁘다고. 아. 여기가 선생님 집인지 아. 작업실인지 네. 여기가 어디에요, 선생님?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찍기 위해서 빌린 뭐 세트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 정말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아니고요.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만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모든 삶이 막 나한테 부딪혀 왔을 때 그 힘만 든 게 아니라 진짜 피지컬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게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아 이게 뭔가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중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제가 책을 제 이름으로 아마 나온 책이 한 5권 정도 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있었던 저의 일화들 그리고 그런 일화들을 통해서 제가 뜻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됐고 깨달았던 것들 자연 치유, 음식,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 그런 일화들을 모아서 낸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 그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개인전도 여러 번 하고 제가 그림하고 음식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책도 쓰고 배우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채널에 우리 하루하루 문숙 채널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이로운 소문에 나오는 의견이 맞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땅에서 삽니다. 두 발 붙이고 땅에 삽니다. 그래서 의견 맞습니다. 선생님 이전 영상에서 다이어트는 봄에 하는 게 좋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그런 말이 아, 예, 소문이 돌았어요? 네. 아. 언제쯤 이 팁이 공개될까요? 그 몸이 이제 신호가 와요. 이렇게 노곤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봄에. 그게 자연적으로 디톡스하라는 신호가 몸에서 옵니다. 춘분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디톡스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은발 머리 얘기가 엄청 많아요. 아, 머리요? 네. 염색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은발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40살을 딱 넘기면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엔 깜짝 놀랐죠. 나는 생존 안 늙을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생길 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몇 번 이제 뽑았는데 뽑다 보니까 머리를 다 뽑게 생기게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제가 젊어 봤으니까 늙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래서 그 관념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바꾸지 않아도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젊은 사람은 젊어서 아름답고 늙어서는 늙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0% 그냥 대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늙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습이 매일같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지 머리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르시냐 하얀 머리로 기르시냐 제가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제가 자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가 짧으면 제가 혼자 못 잘라 이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 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편한 길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 더 짧아지면 이게 울퉁불퉁하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을 지켜서 제가 자릅니다.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제 머리가 발이 가늘어서 그 후루룩 후루룩 풀려요. 그래서 그런 날은 머리를 풀어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 머리가 약간 기름이 끼고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묶으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이제 뒤로 묶고,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네.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 내 네. 롤모델이다라는 댓글들과 함께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좋은 글귀나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보더라고요.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내가 목소리가 좋은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그 요가를 할때그 호흡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의 그 안에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울림이 아마 그 마이크를 통해서 나올 때 좋은 소리를 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글귀랑 책 읽어주시는 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요가는 그 아사나라는 그 포즈를 받아서 그게 요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게 상당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가 요기 는 맞지만 그거를 소개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지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건강관리법이 있다. 글쎄 그거는 이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게 많을수록 마음이 다급해지고 뭐가 많을수록 초조해지고 욕심이 막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면 일단 편안해서 그 편안함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가 듀카라는 말의 반대예요. 그 듀카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즈가 있고 디지즈가 있습니다. 디지즈는 병이죠. 불편한 거야. 그게 반대말이 이즈예요. 이즈는 뭐야? 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 퍼싸고 막 이거 가져야 되고 저거 가져야 이거 잘해야 되고 저거 잘해야 되고 이거 고치고 자 이러면 고야. 절대로 수카가 안 됩니다. 두카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 수카를 유지하는 거, 이즈를 유지하는 거. 마음도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하루하루 편안하게. 그러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일생의 최상의 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면 편안해지고 위로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 위로를 받는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무엇을 구해서 좋아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든가, 그거 이전에 우선 편안함을 선택하시고, 우선 행복을 선택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단 행복할 거야를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저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게 이루어져야만 행복해진다는 그런 어떤 그 고리를 걸지 마세요. 나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단 행복할 거야를 마음에 두시고, 고보다는 편안함을, 디지보다는 이즈, 두카보다는 수카. 그냥 이렇게, 아, 이게 살만한 삶이구나. 삶이 생각보다 아름답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저것도 그렇구나. 아, 저것도 그렇고, 뭐저 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럼 괜찮아요. 그럼 돼요. 나는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분명합니다. 그냥 모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지. 무엇보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과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같이 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방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이제 간단한 음식서부터 생각해서 삶의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